자, 다음은 선형성, 리니어리티입니다. 자, 선형성은 리니어리티고요. 이 선형성의 반대말이 이제 비선형성입니다. 난리니어리티인데요. 이 선형성이라는 말은 입력과 출력이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력이 두 배가 됐을 때 출력이 두 배가 되면 요거는 우리가 선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선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선형의 정의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생각하자면 입력에 비례해서 이렇게 변하는 게 선형성이고요. 두 번째 이걸 보면은 선형이 아니죠. 처음에는 입력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똑같이 비율도 증가하다가 이렇게 입력값이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량이 더 작아져요. 이게 입력값이 큰 쪽에서는 조금 변하고 이쪽에서는 많이 변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율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더 좋을까요? 센서로서요? 네, 당연히 이쪽이 더 좋습니다. 사용하기가요.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라고 이게 한다면 온도 센서가 뭐 0도에서 한 10도까지는 1볼트씩 올라가는데 10도에서 20도에는 0.5볼트씩 올라가고 이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때 그걸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형성이 높은 그런 센서가 더 좋은 센서고요. 그럼 모든 센서는 다 선형일까요? 모든 센서는 다 선형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선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선형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완벽한 선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약간의 비선형성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 가급적이면 이런 선형 센서를 쓰는 게 편리하다는 거. 예. 다음은 이제 동작 범위입니다. 동작 범위는 오퍼레이팅 레인지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다이나믹 레인지, 오퍼레이팅 레인지 또는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이 동작 범위는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입력 범위를 오퍼레이팅 레인지 또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자, 보통은 그래서 선형 구간을 우리가 동작 범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선형 구간이나 포화 구간까지도 포함해서 동작 범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일직선으로 입력과 출력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근데 여기 약간 넘어가는 비선형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구간을 지나면 입력이 변해도 그냥 거의 값이 변하지 않는 포화 구간이 있습니다. 요게 일반적인 센서들의 어떤 입출력 관계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선형 구간이 있고 또 비선형 구간이 존재하고 또 포화 구간이 있고 뭐 항상 이렇진 않지만 많은 센서들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 센서 입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선형 구간의 입력, 뭐 0에서부터 여기 10이라고 한다면 뭔지는 모르지만 0에서 10까지만 쓸수 있을 거냐? 아니면 여기가 15라고 한다면 0에서 15까지 다쓸 거냐? 그 이후까지도 쓸 것이냐? 네, 어디까지를 동작 범위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내가 이 센서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선형 구간까지만 쓰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뭐 비선형 구간도 보정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동작 범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출력의 포화. 네, 좀 말씀드렸죠. 포화는 이제 saturation이라고 하는데 입력이 일정값 이상 되면은 출력이 고정되는 현상을 saturation 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히스테리시스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자, 이 히스테리시스는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먼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입력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동일한 입력값이라도 출력값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요건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되겠는데요. 보시죠. 자, 입력이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자리죠. 네, 여기 0에서 시작을 해서 그 입력 값을 쭉 이제 올립니다. 0, 1, 2, 3, 4 이렇게 쭉 가면은 한뭐 5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5라고 하겠습니다. 5. 자, 뭔지 모르지만 5라는 값입니다. 이렇게 5가 됐어요. 5일 때 데이터를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5까지 왔죠? 그렇다면 이세 그래프 중에 어떤 걸 읽어야 되느냐?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0에서부터 시작한 그래프를 읽어야 됩니다. 바로 요 자리. 요 값이 5일 때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쭉더 올라갑니다. 6, 7, 8, 9, 10 해서 여기가 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0까지 갔다가 다시 이, 뭐, 이게 입력값이 줄어들어요. 19, 8, 7 어쩌고저쩌고 줄어듭니다. 이번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다시 5가 됐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값을 읽어야 되느냐? 요셋 중에서 여기 B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요 자리. 요걸 읽어야 됩니다. 값이 달라지죠? 즉, 0에서 올라갔을 때와 큰 값에서 줄어들었을 때는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쭉 다시 내려갑니다. 데이터 쭉 줄어들어서 이제 음수까지 가서 여기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자, 마이너스 뭐, 9, 8, 7, 6, 5, 4, 3, 2, 1 해서 0 돼서 1, 2, 3, 4, 5. 다시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갔다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읽어야 돼요? 네, 요걸 읽어야 됩니다. 요, 마이너스에서 올라왔던 이거. 자, 그래서, 자, 요, 그 데이터, 이해가 하셨나요? 다시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0에서 데이터 시작해서 쭉 가서 10까지 갔다가 10에서 다시 쭉 와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다시 쭉 올라와서 5까지 왔다고 할 때, 이 5라는 데이터, 여기 다 5가 있죠? 5라는 데이터 값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하면, 자, 요 자리가 5라고 하겠습니다. 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옵니다. 그때 5는 0에서부터 시작되어 온이 그래프를 여기를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온도가 다시 10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요 값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요 값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이 5라는 입력 값에 대해서 값이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현상. 네.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현상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현상일까요?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이 똑같지 않고 다르니까요. 네. 이제 센서들이 다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정을 해서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회로를 가지고 이런 히스테리 현상을 이제 보정을 해서 최대한 줄여서 측정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응답 시간입니다. 자, 응답 시간은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응답 시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입력의 크기가 변화할 때 정상 상태 출력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0도이다가 갑자기 뭐, 문을 확 열었어요. 밖에 뜨거운 쪽에. 그리고 10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0도에서. 10도로 올라가면, 0도에서 10도로 입력은 갑자기 탁 올라갔는데, 그럼 센서 출력은 그대로 이렇게 탁 되느냐.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센서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센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확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근데 어떤 센서는요,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센서는 좀더 빨리 이렇게 탁들 수가 있을까요? 어떤 센서는 더 늦게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정상 상태까지 돼서 여기서부터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 정상적인 출력을 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 시간을 우리가 응답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통은 이 100%까지 다갈 때를 하진 않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 한90% 정도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응답 시간을 따집니다. 자, 아래 그래프는 LM35라는 그 많이 사용되는 그 아날로그 온도 센서인데요. 이 온도 센서의 응답 곡선 그래프를 그 데이터 시트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센서의 응답 시간이 얼마일지 한번 이 그래프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잠깐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10. 네. 자, 얼마인가요? 같이 한번 봐보시죠. 자, 지금 0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정상 상태의 90%라고 하면은 요 정도 되겠죠? 대략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봤더니 시간을 보죠. 시간이 2예요. 0에서 2까지 걸렸습니다. 자, 여기 시간의 단위가 중요합니다. 봤더니 미니트라고 돼 있어요. 미니트. 예, 분이죠. 그래서 이 센서는 정상 상태에 되기까지 즉 응답 시간이 2분이 걸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 온도 센서들이요. 그 빨리빨리 이렇게 확그 반영되진 않아요. 우리 생각처럼 뭐 온도 변했다고 해서 확 이렇게 되진 않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응답 시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빨리 그 변하는 걸 원하는지, 내가 가진 센서가 얼마나 빨리 응답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런 응답 시간 데이터도 봐야 되고요. 이게 응답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비싸집니다. 예, 고가가 되는 거죠. 응답 시간이 보통 느리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요.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파수 특성입니다. 자, 이 주파수 특성은 다른 말로 주파수 응답, frequency response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센서가 정상 동작하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 범위를 주파수 특성 또는 주파수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뭐잘 아시겠지만 이 주파수라는 것은 신호가 1초 동안 변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센서가 있으면 이 센서로 들어오는 신호가 이렇게 아주 천천히 변하는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빨리 변한다는 것은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느리게 변한다는 것은 주로 낮은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센서들이 너무 빨리 변하거나 너무 늦게 변하는 그 입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특성을 보통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서 표시하는데요. X축이 주파수입니다. 센서의 주파수 특성. 네. 보통 이렇게 아주 여기 0이죠. 낮은 주파수는 잘안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들이 보통 많아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 쪽은 좀안 되고 너무 높은 주파수도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케이. 요 주파수에서 요 주파수까지는 잘 동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센서에 따라서 데이터 시트에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측정하는 신호가 그 측정하는 신호의 주파수가 이 센서의 주파수 특성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도 오차와 오프셋 오차입니다. 자, 감도 오차는 센서의 감도가 변해서 생기는 오차를 감도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가 처음 샀을 때는 0.1V씩 변했습니다. 1도 올라갈 때마다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얘가 0.09V씩 변해요. 1도 올라갈 때마다. 자, 이러면은 내가 0.1도 변할 걸로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0.09도씩 되니까 이러면은 실제 측정 그 오차 그 데이터가 달라지겠죠. 프로그램에 사용할 때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감도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오프셋 오차입니다. 자, 오프셋 오차는 입력이 0일 때 출력에 미리 설정된 값과는 다른 값이 되는 오차를 오프셋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한 예로 저울을 들 수가 있는데요. 몸무게 잴때 저울에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0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0.5kg을 나타내면 내가 저울에 올라섰을 때 500g 더 많게 나오게 되겠죠. 다이어트 할때 이런 거 있으면 아주 짜증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는 0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오프셋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리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드리프트라는 용어는요, 외부 환경 요인, 즉 시간이나 온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센서의 감도나 출력 레벨이 변화하는 것을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센서의 출력값이나 감도가 달라졌다. 똑같은 그런 측정치인데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드리프트가 있다. 드리프트가 뭐 많다 적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좋은 건 아니죠. 드리프트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자, 이게 이제 나타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뭐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이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이거 이제 교정을 할수 있으면 교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자, 신호대 잡음비는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의 약자입니다. 자, 영어에서 보면 그냥 알수 있는데요. 신호, 그렇죠? 신호, 그리고 노이즈는 잡음이에요. 신호와 잡음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센서 출력과 잡음의 파워 또는 뭐 에너지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식을 보면 요 부분만 한번 봐보세요. 잡음 파워분의 신호의 파워거든요. 즉, 신호의 파워가 크면, 이게 큰 값이고, 이게 작은 값이면 전체적으로 큰 값이 되겠죠. 즉, 신호의 파워가 클수록 큰 값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신호의 파워하고 잡음 파워 거의 비슷해요. 신호하고 잡음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큰 값이 아니라 뭐 1에 1, 이러면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작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또 잡음이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이 값이 클수록 신호의 파워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는 신호에 비해서 잡음 파워가 낮다,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SNR 다시 정리를 하면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잡음 파워분의 신호 파워. 거기 앞에다가 이제 10로그를 취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0로그 취한 것은 데시벨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야,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잡음 파워분의 신호 파워다. 그래서 이 값은 SNR은 클수록 좋다. 노이즈가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도, 정확도, 선택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밀하다와 정확하다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죠. 먼저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 프리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뜻은 오랫동안 여러 번 측정해도 동일한 값을 출력하는 정도를 정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물론 그 값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떠나서 계속 똑같은 값을 변하지 않고 출력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그건 아주 정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참에 가깝냐 하는 것은 정확도라고 표현합니다. accurac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센서의 출력이 참값에 가까운 정도를 정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밀과 정확은
적어도 센서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도입니다. 선택도, selectiv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택도는 원하는 물리 현상만 검출하고 다른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스 센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가스가 섞여 있는 그런 기체를 검출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질소 가스면 내가 측정하는 그런 센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질소에 대해서만 반응해야지 다른 기체에 대해서도 뭐 산소에 대해서도 반응하고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Only 질소에 대해서만 잘 반응한다. 그러면 이건 선택도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물리 현상만을 검출하는 그런 걸 경험을 보고 우리가 선택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약간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그 센서의 특성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성 파라미터의 실제 센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제품으로 나와 있는 온도, 습도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온습도 센서의 그 데이터 시트에 나온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우리가 배운 내용과 한번 맞춰가면서 보죠. 자, 이첫 번째 칼럼 파라미터 양이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은 이제 측정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술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은 미니멈, 최소. 그 다음에 TYP는 typical,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값이다. 그 다음 max는 뭐 다르겠죠. 최대가 되겠습니다. 유니트는 이제 단위.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졸루션입니다. 자, 레졸루션 뭐라고 그랬죠? 분해능이죠. 분해능. 자, 여러분들 이 센서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거할 때요. 한글과 영어로 단어를 다 같이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시트라든가 이런 어떤 자료들이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설명은 혹시 한글로 돼 있어도 이런 용어 자체는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센서나 뭐 이런 쪽에는 또 외국에서 온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도 물론 잘 알아놔야 되겠지만 일단 영어 단어 적어도 이런 파라미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어 단어를 잘 알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레졸루션 해상도입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정밀하게가 이제 얼마나 세부적으로 작은 변화도 알수 있냐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레졸루션이 typical 14비트로 돼 있어요. 14비트. 자, 이거는 디지털 센서의 얘기거든요. 네, 디지털이니까 자, 아래 설명해 놨습니다. 자, 분해능이 14비트란 뜻이에요. 14비트. 14비트라는 것은 양자화를 14비트로 했다는 것이니까 이건 2의 14승 16,384 단계로 출력을 한다. 즉, 최소 출력과 최대 출력 값을 이렇게 쭉몇 개로 나누냐면 16,384개로 쪼개서 보여준다. 즉, 한 칸의 변화가 16,384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디지털 센서니까 이게 가능하고 보통 이제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는 실제 물리량으로 나오겠죠. 자, 이건 디지털 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작 범위가 되겠습니다. 동작 범위는 여기 오퍼레이팅 레인지인데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미니멈입니다. 최소. 그리고 맥시멈은 1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도씨. 즉 마이너스 40에서 120도 사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값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위에는 이제 똑같고요. 자, 측정 항목 파라미터 어큐러시입니다. 어큐러시. 자, 이거는 정밀도인가요? 정확도인가요? 이건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얼마나 찬값에 가까운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봤더니 typical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 안에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즉, 내가 만약에 20도를 측정이 됐다. 이 센서로 하면은 실제로는 이것은 20.5도일 수도 있고 또는 19.5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요 사이에 어딘가에 갑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확도고요. 그 다음에 맥시멀, 최대로는 얼마냐 하는 거는 그림 2를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요. 우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 네, 응답 시간입니다. 응답 시간은 최소 15에서 최대 25입니다. 자, 단위는 세컨드, 초죠. 그래서 15초에서 25초 사이에 정상 상태가 된다. 굉장히 아까 앞에 나왔던 아날로그 센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장에서 나왔던 그 그림 2를 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정확도에 대한 데이터가 온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40도부터 120도 사이인데, 지금 요게 이제 티피컬입니다. 티피컬 보니까, 네, 20도에서 요 사이는 0.5도. 요 아래쪽으로 가면 뭐, 마이너스 40도를 1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네요. 120도에서도 한 1도 정도. 그런데 최대 오차는 1.5까지도 될수 있다. 1.5도까지도 될수 있다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1.5도까지 될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값과 이제 최대의 값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히스테리시스입니다. 자, 요 히스테리시스 그래프 약간 앞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폭이 좁죠? 예. 자, 어쨌든 보시면 이거는 휴미디티, 이거 습도에 대한 측정치입니다. 역시 예를 들어 50%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50%일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그 낮은 데서 높게 측정 높은 값으로 습도가 변하면서 측정할 때는 요 값을 읽어야 되고요. 반대로 높은 습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요 위에 값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어떤 값을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주고 이제 보상을 이 차이가 크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회로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센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인베디 시스템,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략적인 내용이지만 또 우리 전체 강의를 아우르는 그런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용어에 집중해서 어떤 용어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